20, 30대 친구들이 내 인생 내 주관이 뚜렷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끈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. 도전도 안 해보고 저 무서워서요. 못할 것 같았어요. 저는 안 될 것 같았어요.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. 20, 30대 아이들한테 달렸어요. 한 3, 4년 있다가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자리를 잡을 거란 말이지. 이 아이들이 그만큼 열심히 해온 결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1등이 되지 않을까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선생님. 20대, 30대 분들이 무기력하거나 번아웃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. 그분들에게 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나 조언. 여기 20, 30대 친구들이 보면 천차만별이에요. 요 아이는 막 공부만 해. 요 아이는 시험 보기 위해서 애써서 그것만 파고들어. 또 요 아이는 기로에 많이 서 있어. 답답함이 많고. 그런데 요 아이들은 내 인생 내가 즐긴다 그러면서 토토나 해외 선물이나 그런 문화에 다 빠져있어. 얘네들한테 돈 얼마 버니 그러면 몇 장 만져요 이래. 몇 장이 뭐야 그러면 한 번 할 때 5천만 원이고 뭐 그거를 뭐 두세 번 한다 그러면 그냥 뭐 큰 거 두 장 만져요. 그럼 큰 거 두 장 뭐냐 그러면 2억 이래. 야 너 좋겠다 이러지.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돈이라는 건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.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즐기고 막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. 요 중에서도 철이 들은 아이들은 그 돈을 벌어서 부모님 집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발판을 깔아놓는 아이들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막 유흥 쪽에서 너무 많이 즐기는 애들도 있고. 근데 요즘은 또 마약이라는 게 엄청 불거져갖고 다섯 집건너 한 집에는 나올 수 있는 거래.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잖아. 내 인생 내 주관이 뚜렷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끈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. 도전도 안 해보고 저 무서워서요. 저 못할 것 같았어요. 저는 안 될 것 같았어요.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.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보면 선이든 악이든 언제든 요 아이 갈 길은 정해져 있거든. 그래서 요 아이들이 또 자리를 잡고 빚을 내줘야지만 우리 세대가 부진혹하게 늙어가는 세대가 돼버린단 말이지. 얘네들이 여기서 판을 잘 깔아놔야지. 우리가 그만큼 좋은데 사실은 여기 20, 30대 아이들한테 달렸어요. 지금 이 시대는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됨으로써 많이 힘든데 20, 30대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자리를 잡아주고 현명하게 이 아이들이 결단력 있게 치고 나가면 주관이 또렷한 아이들이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좀 노후가 편하게 가지 않을까.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한테는 참 잘 보이고 싶거든. 요 아이들이 그만큼 나의 생각, 너의 생각, 옛날에도 무슨 나라에 큰 일이 있거나 그러면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대학생들이 그거를 많이 참관해서 모든 일을 같이 주관을 하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. 근데 20, 30대 아이들이 요런 아이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과 자기네 일을 꾸준히 일이라는 걸 마무리를 해놓으면 결국은 노후는 우리가 편해지는 거거든. 나는 이런 아이들이 지금은 조금 힘들어. 세상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밥값이 예전에는 7,000원이었을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 13,000원, 15,000원 줘야지 사 먹을 수 있대. 그러니까 지금은 춥고 배고프고 부모님한테 용돈 받기도 그러고 내가 알바를 해서 버는데도 내가 그거를 맞추기도 힘들고 조금 삶이 조금 너무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요 아이들이 지금은 이 힘들지만 한 3, 4년 있다가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자리를 잡을 거란 말이지. 그러면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우리만 좋아지는 거지만 이 아이들이 그만큼 열심히 해온 결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1등이 되지 않을까? 사실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목적이랑 공부를 하는 목적이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.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은 행복해지나요? 그러니까 요 아이들은
피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서. 근데 요 아이들은 머리를 써서, 머리를 굴려서, 정책망을 잘 펴서 이렇게 보는 거지만 이 아이들 나름대로 이 아이들도 즐거움은 있거든. 잠시 잠깐의 희노애락에 빠져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도 생각이 깊은 아이들이 있다면 땅에다 묻고 어디다 묻고 자기네 자리를 잡아놓을 거고 언제까지 만년까지 그 일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는 거. 근데 요 아이들은 요 아이들 나름대로 경치계 아니면 경제 사회 또 복지 쪽에 이 아이들이 또 학교 선생님들이 되고 교육자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이 아이들이 그만큼 또 발판을 잘 삼아줄 거 아니야. 근데 요 아이들과 요 아이들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. 요 아이들은 아픈 아이들이 많고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많고 요 아이들도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많지만 그래도 누군가 하나 버팀목이 해서 끌고 땡겨가려고 멱살도 잡아보고 엉덩이도 때려보고 달래도 보고 얼레도 보고 중심을 잡고 요 아이들은 또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혼자 돌팔매를 맞으면서 갈라니까 버거운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아이들이 같이 끌어당겨 준 거를 우리가 노년이 편해지는 거거든. 요 아이들은 이렇게 즐거운 삶, 어려운 삶, 노력하는 삶을 보여줬고 요 아이들은 방황하고 갈등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돈 쓰는 법도 배우고 돈 버리는 법도 배우고 무서움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요 아이들은 나중에 좌정이 될 거고 요 아이들은 나중에 인정을 받을 거고 그러면서 하나의 획을 긋겠지. 근데 나는 요 아이들도 아픔이 많고 사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근데 나는 거기에 그런 쪽이 그런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 아이들도 웃을 권리는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거든. 근데 너무 불법적인 것만 안 하고 행복하게 즐거우면서 10대 까불까불 20대 초에 그냥 많이 많이 막 정말 노란 것만 보고 분홍만 봐도 노란 옆에 분홍만 있어도 와 웃긴다고 웃는 게 아이들이잖아. 나는 그런 세대 아이들이 이 세대 아이들이 그런 세상을 갔으면 좋겠어. 나는 애 키우느라고 못 갔거든. 그래서 끈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끈기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? 노력의 대가는 끈기니까.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봤기 때문에 끈기라는 건 보통 노력이 따라와야지 끈기가 가지 않아. 오로지 내가 그걸 한 우물을 파든 뭐를 파든 남은 다 안 된다 그랬는데 나는 한번 해봤던 그런 오기와 집념과 끈기가 있어야지만 그 아이는 성공을 하거든. 이 손님분들 보면은 좀 잘 되신 분들이 좀 그런 경험을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지금도 겪고 있고 겪어서 일어나신 분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시기인 분들도 있고 근데 요분들이 항상 희망이라는 걸 버리지를 않아. 작은 것에도 이래서 그런가 봐요. 무언가를 바라진 않지만 저에겐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. 그러니까 어딘가 무언에 그냥 빌고 빌어서 너무 과도하게 잘 되게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잘 됐으면 좋겠지만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건 위험할 수 있고 그냥 요 정도면 저는 괜찮습니다. 하지만 다음엔 저만큼 가고 싶습니다.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지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